춤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. 이게 딱 읽힌다. 잘생기셨어요. 감사합니다. 베이컨이 무겁지 않나요? 가겠습니다. 아 맞아요. 아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BTS 방탄소년단 백업댄서로 활동 한번 했었는데 학교 교수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그 일을 하게 됐었거든요. 조각상들이 서 있습니다. 부르의 명곡 무대도 너무 멋있었어요. 네 맞아요. 그때는 제가 보그틱한 동작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무대였어가지고 만족감을 갖고 아직도 살고 있는 네 그런 무대였어요. 서고 싶은 무대 있으신가요? 서고 싶은 무대는 제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슈퍼볼이라는 무대예요. 비욘세가 거기서 진짜 대단하게 뒤집어 놓은 그런 무대들이 있는데 메인이 됐던 서버가 됐던 거기서 한번 해보는 게 꿈입니다. 너무 멋질 것 같아요. 네 진짜 그걸 머릿속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. 다이어트는 워낙 인기다 보니까 안 찍힌 것 같아요. 여러분 저 하나 더 얘기할게요. 또 제가 생각하는 보깅의 매력이 뭐가 있냐면은 개인들을 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굳이 과하게 안 꾸며도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로 멋있음을 강조하고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더 보깅의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 일단 제가 보깅을 하고 있고 보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름의 목표가 있는 게 보깅이 되게 패션이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. 그 볼장 형식도 런웨이 로드가 있고 거기 이렇게 쭉 걸어 나오면서 예선을 진행하거든요. 이렇게 런웨이라는 카테고리를 듣고 하니까 제가 그런 패션 이런 관련 행사들과 엮어서 그 볼 행사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게 제 나름의 목표예요.